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카페 평택 상우파파님이라고 무료 나눔을 진행하셔가지고 운이 좋게 제가 당첨이 돼서 무료로 받은 제품들로 세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상품들이 전부 다 무료로 받은 제품들입니다. 세정 쪽으로 풀 라인업으로 거의 받았고요. 다시 한번 무료 나눔 해주신 평택 상우파파님 감사합니다. All natural, no makeup. My smile making you fake blush. You know where that could take us. Love it when you slide next to me and say how was your day, love. Girl, why you gotta say stuff? God gave you that great touch. 물건 챙기다가 세정제 바닥이 너무 젖어 있더라고. 보니까 약품이 트리거로 역류해서 바닥에 깔린 것 같은데, 보관하실 때 역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Just hovered across the world and you told me that you hate it when they come up to you and try to touch you. 오랜만에 세차하는 거라서 짐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카트에도 제 로고를 붙였는데 실패를 해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마음에 드는 외관으로 변신한 것 같습니다. Counting down to ten, but in your mind you're thinking, man, oh man. Yeah, hair rap diaries, baby girl, why you eyeing me? Got a brother rapping about raps, no apologies. Can't take cloth prodigy, girl, you know anomaly. Aunties were wearing it long before the colonies. Passed on to you and now your rap's on a view. Different colors, hair braided underneath, all for who? I'm trying to live the crib before three like you knew. Comfort before anything, you scream out the room. But I love it, I ain't bothered, I'm patient. Girl, take 제가 사는 곳에서 가장 먼 곳으로 40분 정도 운행해서 도착한 세차장입니다. 황제 세차가 가능하다고 해서 멀지만 세차장을 멀리 찾아와 봤는데요. 정말 사람도 없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구매한 보안경과 장갑 그리고 방귀 마스크까지 착용을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방귀 마스크는 습기를 배출하지 못해가지고 안경에 김이 서려서 이번에 다시 한번 방귀 마스크를 새로 구매를 했습니다. 실내 세차가 좀 재미는 없긴 하지만 거의 두 달 정도 세차를 안 했기 때문에 무조건 간단하게나마 실내 세차를 진행했습니다. 실내 세정제로 손이 닿는 부위, 시트, 대시보드, 계기판 정도만 가볍게 닦아줬네요. 세차 처음 시작할 때는 검은색과 빨간색 검빨 조합을 좋아했었는데요. 지금은 흰색과 검은색을 참 좋아하게 됐어요. 거기다 투명까지 포함해서 검인 투명 조합으로 장비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미컬보다는 세차하는 장비에 조금 더 관심이 가고 마음에 드는 걸 구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케미컬은 그냥 손이 가는 대로 그냥 사용하고 있네요.
지인분이 오랜만에 얼굴 뵈러 왔다가 저한테 또 캡슐 카샴푸를 선물을 주고 가셨습니다. 케미컬이 많다 보니까 깜빡하고 상을 못했네요. 스테인리스 지구도 빌려주셔가지고 사용을 같이 해봤습니다. 보안경까지 개시를 했는데 보안경은 이렇게 기미설여 가지고 사용을 못했고요.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아서 방지 마스크만 착용을 했습니다. 다음번 세차했을 때는 방지 마스크를 좀 더 좋은 걸로 바꾸니까 안경에 기미 하나도 서리지 않아 가지고 생각보다 훨씬 편하고 안전하게 세차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완벽한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세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지카케어 레볼루션 힐 아머를 사용하고 두 달 정도 지났는데 갈변도 올라오지도 않고 제법 깨끗하게 유지가 될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던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몇 달을 세차를 안 해야 갈변과 분진을 만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제 차에서는 만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런 차량을 또는 수입차를 섭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박. 검은색과 흰색이 이뻐서 구매를 했고요. 분사가 아주 고르고 미세하게 분사가 잘 돼서 고급스러운 면이 있지만 분사를 할 때마다 손가락 사이가 분무기 머리에 눌러서 조금 아픈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풀펑션 스프레이인데요. 다섯 가지 모드를 배경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분사 각도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이 모드만 사용할 것 같습니다. 압축이 금방 되는 장점이며 금방 또 압축이 또 풀리는 또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성적인 면에서 훨씬 더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아로렉스 괴물로즈를 장착한 이 조합이 편하고 압축이 조금 오래 걸리지만 분사하는 시간이 오래 길어서 매우 만족스러운 압축 분무기인 것 같습니다. 풀펑션은 감성적이며 아로렉스는 실용적인 면이 더 좋아서 사용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Baby, you know it.
You're losing patience with me, but baby don't show it. Ooh, isn't this what you wanted? But you're blowing up my phone, cause I couldn't come crying to you. So come on, ask me if it hurts just as much as it did before. And honestly, the third time, the fourth time now. 프리머스로 프리워시 진행한 후에 고압수 그리고 퓨리퓨카로 물때의 제거에 조금이라도 효과적으로 세정하고자 폼렌스로 도포를 했습니다. 미술용 붓을 산지 오래 지났는데요, 깜빡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번에 처음으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차량 레터링과 사이사이 부분에는 정말 최적화된 느낌으로 세정이 잘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차량 틈새 사이에 너무 깊게 세정하다 보면은 브러쉬 안쪽에 있는 쇠 부분과 부딪혀서 스크래치를 유발할 수 있어서 사용하시는 데는 앞부분만 세정해야 안전하게 세정할 수 있었습니다. 스크럽월 구매를 했고요. 자이몰 오토워시 카샴푸를 이용해서 미트 세차를 할 예정입니다. 거품이 아주 풍성했고 윤활력도 괜찮아서 사용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제품 이름을 확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되게 만족스러웠던 카샴푸였습니다.
저번 세차 때 터스팟 제거제로 유리를 닦다 보니 발수 코팅이 지워져서 빈 유리를 발수 코팅을 다 지우고 다시 발수 코팅 할 예정입니다. 라보코스메티카 빅드립으로 사용을 했고요. 좋다는 평가들이 많아서 가볍게 생각을 하고 손으로 발수 코팅제를 지웠는데 한 번에 지우지 못해 두 번이나 팔 운동 많이 했던 결국 완벽하게 발수 코팅을 지울 수가 있었네요. 역시 유막은 지우기 쉬우나 발수 코팅 지우는 거는 빅드립도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네요. 이 세차장이 온수 세차장이다 보니까 고압수 줄을 잡고 있으면 되게 따뜻해요. 추운 겨울에 고압수 줄만으로도 온기가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잠시 바닥에 고압수를 꽂아놨는데 김이 올라와서 되게 멋스러운 장면이 보였네요. 이지카케어 고스트 실런트 위에 고체 왁스를 올렸었는데 비딩도 아직까지 살아있고 짱짱한 것 같습니다. 준수한 성능의 이지카케어 제품이었던 것 같네요. 실내 세차와 더불어 재미없는 드라잉 시간입니다. 드라잉을 해야 LSP를 올릴 수 있으니 꼼꼼하게 물기 제거를 진행하고요. 특히 틈새 공략을 좀 더 많이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내부 물기는 대충 해도 잘 마르는데 차량 틈새 사이에서 흐르는 물들이 정말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드라잉 타월과 에어와 함께 틈새 물기를 공략하는 시간입니다. 선풍기를 가지고 있는데 세차장 에어컨이 더 좋다 보니까 자주 쓰진 않았어요. 오랜만에 선풍기를 꺼냈는데 여전히 뭔가 좀 부족한 바람 쐬기라서 사용하다가 또다시 세차장 에어컨을 사용을 했습니다. 세차장 이용하는데 세차장에서 에어컨 사용하면서 요금을 조금 사용해야 세차장 쓰는데 어깨 좀 펴면서 세차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선풍기를 사용하면 조금 눈치가 보이긴 합니다.
오랜만에 카가이 타이어 샤인을 사용을 했습니다. 수성 기반이고요. 직구로만 구매할 수 있는 타이어 코팅제인데요. 조금 고급진 매트함을 보여주는 제품이에요. 바르는 발림성이 좀 안 좋아서 일반 스펀지 타이어 어플로 바르면은 타올로 한번 닦아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전용 어플리케이터로 사용하면은 흡수를 하는 어플리케이터다 보니까 발림성은 그나마 조금 개선이 되어 보입니다. 그래도 유성보다는 발림성은 좀 저한테는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우유를 타이어에 바르고 닦는 기분은 지울 수가 없었네요. 마지막에는 바르고 나서 타올로 한번 쓱 닦아줬습니다. 라보 코스메티카 아쿠아 베룩스입니다. 기본 이상은 하는데 코팅 블럭에 스웨이드 천을 이용해서 바르는 타입이 아니라 그냥 바로 분사해서 유리 세정제 사용하듯이 시공하는 거라 작업성이 편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It's just you, me and the odds. We stuck together, we two peas in a pod. You get dealt a bad hand, I'm there seizing the cards. We'll never be separated till we see in the gods. We've been low together, high forever. Long as we go together, we'll die whenever. Be your light, couldn't let the darkness try you ever. Truth in my word, you I lie to never end. 팩트를 꺼냈는데요. 퓨리피카를 올려두고 제가 촬영한다고 조금 오랜 시간 방치를 해뒀더니 케미컬 자국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살짝 팩글로 지워보니까 깨끗하게 지워져서 본넷 그리고 트렁크 부분을 페인트 클렌저를 픽시로 이용해서 얼룩을 지웠습니다. 얼룩이 생기는 걸 보면 케미컬은 제조사 권장 사항에 따라서 적정 희석별로 사용하고 적절한 시간에 린스를 해주는 게 올바른 사용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용할 LSP는 폴리시 엔젤 제품이고요. 센츄리온과 래피드 왁스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폴리시엔젤의 센츄리온은 카나버 플레이크 크림 형태의 왁스로서 검정 색상 촬영 전용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크림 타입으로 작업이 간편하고 기품은 당연히 12개월 정도 유지가 됐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유지가 될까요? 센츄리온의 특징이라면은 크림이 오징어 먹물처럼 까맣게 색소가 많이 묻어났습니다. 패드를 떼어내는데 장갑에도 엄청 미끌미끌하게 많이 남아서 사용한 타월을 세척하는데도 좀 신경 써서 세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냥 틈새에는 지테크닉의 시트 V3 유리마코티 위에 관리제로서 사용하는 왁스를 사용했고요. 지테크닉의 특징이라면 무향 무취의 느낌이 많은 제품들인 것 같습니다. 가죽 코팅제도 가지고 있는데 향기도 없고요. 마치 바르지 않은 듯한 자연스러운 느낌이 특징입니다. 이 왁스 또한 물 같은 느낌으로 향기도 나지도 않고요. 발라서 광도 올라온다는 느낌보다 과연 이게 발랐나 싶을 정도로 티가 나지 않는 느낌이 지테크닉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센츄리온은 택시로 왁스 패드에 묻혀가지고 도포를 해서 20분 뒤에 버핑 타월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작업성은 되게 쉬웠던 것 같고요. 광도는 드라마틱하진 않았지만 촉촉한 광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폴리시 엔젤에서 가장 저렴한 래피드 왁스입니다. 작업성이 아주 쉬워가지고 크게 어려움 없었고요. 플레이크 크림이 붙지 않게 좀 흔들어주면서 섞기도 하고 그렇게 사용하라고 하는데 분사 노즐에 이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브랜드의 왁스하고는 뭔가 다르게 조금 불편한 느낌이 드는데 과연 이게 얼만큼 좋길래 이렇게 불편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무튼 사용을 해보고 나니까 폴리시 엔젤이라는 브랜드는 감성적으로 차량에 애정을 느끼게 하면서 또 다른 느낌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나눔을 받아서 사용한 제품이라서 운이 좋게 사용을 해봤는데 과연 제가 구매해서 사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불편한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감성이 또 묻어나 있는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쇼타임 시간입니다. 흥겹게 세차를 하고 마지막 방도를 즐기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데 보시는 분들은 크게 재미가 없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9시간 정도 걸렸던 세차가 끝이 나고 집으로 드디어 귀가를 하게 됐네요. 이른 아침인데도 해가 뜨지 않아서 고마웠던 밤이었던 것 같아요. I'm talking left hand ring. I'm talking this right here forever. We ain't here just for the summer. Always on 10, we ain't never had to come up. Young right now, but we gon' watch the numbers run up. Honestly, I love the way you carry it. It was an easy decision, I had to marry it. Honeymoon, I'ma put you on a chariot. And they don't make them like you no more. 세차를 하고 다음날 야외에서 보게 되면은 그 감동은 최고로 느낄 수 있죠. 날씨도 좋아서 그런지 정면에서 비친 하늘이 너무너무 이쁘게 담겨서 참을 영상을 돌려보았던 것 같습니다. 폴리시 엔젤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페인트 클렌저가 좋았던 걸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